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프랑스 동남부 리옹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거리의 내륙 산간지방에 위치한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헤지스의 자크 마르콘입니다. 아버지 헤지스와 아들 자크 마르콘 셰프가 같이 주방을 맡고 있는데 3대째 호텔 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매종 마르콘의 역사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자그마한 호텔에서 지역 전통 음식을 내던 곳에서 시작해서 1987년 식당을 확장하고 1999년 미쉐린 원스타를 받게 됩니다. 1997년 2스타를 받고 2005년 마침내 3스타를 받았는데 아버지인 헤지스 마르코는 보큐주 도르를 수상하고 릴레 샤또의 그랑 셰프 상도 수상하고 레종 도네르 훈장까지 받았으며 보큐주 도르 심사위원장을 맡는 등 프랑스에서 요리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을 만큼 올라간 셰프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이 산골의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 6개월 전에 예약해도 쉽지가 않은데 그 인기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리옹에서 1시간 반 산길도 30분 넘게 달려서 해발 1000m 넘게 왔는데 근처에 숙소를 잡고 또 진짜 이런 데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밥 먹으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긴 것 같다. 기억난다.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2017년? 8년?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입니다. 동네에 캐주얼한 비스트로도 하고 럭셔리 호텔도 하고 좀 캐주얼한 호텔도 하고 여기는 차로도 오는데 지난번 보니까 헬기 착륙장도 있더라고. 맞죠? 헬리포트. 들어갈까? 여기 셰프님이 버섯의 왕으로 불리시니까 이런 버섯 관련된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쿠소 클로드 베제 같은.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똑같아 지금. 아, 본마르 쥐가 다른지 아니야? 말도 안 되는데. 레드 그렇게 하면 되겠네. 꼬르동 샤를마뉴 하나 하고. 야, 그래도 확실히 외지니까 와인들이 있네. 관광객이 안 오는 데를 가야 돼. 결국에 답이 그거밖에 없어. 유아나스타 셀로스 로세. 예. 오씨. 향이 나네. 향이 아뮤즈 몇 개 나올 텐데 첫 번째가 약간 숲을 형상화해서 밑에 버섯을 형상화했고 요거는 위에 열매 같은 게 알몬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오케이. 땡큐. Are you ready to order? Yeah, yeah. Tasting menu. Tasting menu? Yeah, yeah. You have any allergy? No. We wanna start with this and okay, sure. Next. Yes. 고르동 샤를마뉴. Mm-hmm. Nice. And Claude Bézé Cousseau and Bonmar Rumi. D'accord. Okay. Okay. Thank you. 렌틸로 한 무스하고 이게 지금 렌틸이다. 렌틸은 뭐 굳이. 자, 오늘의 화이트 와인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Just an information. Yeah. The Pligny is the last one. So you a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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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 last one in 2011. Yeah. 어디만 가서 주문하면 라스트 보틀이래. 일단 운전한 보람은 있다. 돼지고기, 비트루트, 당근, 호박. 밑에 이렇게 설명이 다 써 있는 거네. 약간 가스파초 느낌의 수박 화채?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사실 물도 줘야 되고 여기도 인력 부족이네. 에피큐어가 완벽한 거야. 아, 진짜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데 서버들이 보다가 여기가 딱 뭐가 할 것 같으면 딱 가서 이게 딱딱딱 하는 게 I like it. 버섯 들어간 버터인가? 야, 그 군갈팡 아니에요? 굳이 이걸로 배치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Hello. 네. 랑고스틴 튀김 밑에 메밀하고 펜넬 뭐 이런 게 지금 들어간 거고 이거를 이쪽에서 채취했다고 향을 맡아보라고 그러네요. 손에 비벼서. 근데 랑고스틴 튀김 향밖에 안 나는데? 펜넬하고 당근? 튀기 아까울 정도로 사이즈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좋네. 근데 이거를 이 산에서 먹는 게 너무 맛없게 생겨서 맛있네. 요번에 오는 식당들은 거의 지금 실패가 없는 것 같아. 야채 스프, 버섯 콘소메 뭐 이런 거네. 아, 나 오늘 야채 많이 먹는다.
아하, 신기하네. 허브인데 생으릴 때는 향이 없는데 말리면 향이 나는데. 버섯도 아니고 이거 국물도 야채인데? 허브. 오케이. 익숙한 맛이지. 잠깐 더 이렇게. 얘네들 이거 의식같이 하는 것 같아. 메시. 자, 이거는 차르라는 알프스 쪽 호수에 사는 민물고기고, 그거랑 베르블랑 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허브하고 야채, 버섯 등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이 허브로 향이 되게 좋아요. 그러네. 딴 데는 메뉴가 랑구스틴, 뭐 생선, 고기 이름 써놓는데 자꾸 허브만 써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 버섯은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오는데. 지금 버섯이 없는 시즌이잖아. 가을, 겨울, 아니면 아예 봄. Would you like to come to visit the kitchen? Yeah, yeah. We start with the desserts. Okay, this is the pastry area. 야, 진짜 많다 사람. 먹사, 먹사. 잠깐만. 예. Hot section, the fish on the right, the meat on the left, and all the garnish. At the end, everything is cooked separately. 딱 느껴진다. 돈의 향. 2003? 가장 무더웠던 해. 피니쉬가 있네. 그래서 쌉싸름해. 새초롬하게 이렇게 침이 여기서 쫙 나와서 끝나야 되는데 약간 쌉싸름. 예, 충분히 숙성됐는데도. 아하. 요건 지롤버섯이고, 요 소스 자체는 지롤버섯, 세페버섯, 양송이버섯으로 만들었다고 한, 요거는 메추리 알 그리고 스파게티면입니다. 사실 난 예전에 여기 먹었을 때랑 지금 인상이 좀 비슷한데, 전반적으로 되게 맛있고 딴 데서 못 먹는 음식이긴 한데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기억에 남는 건 잘 없어. 진짜 맛있었다 이런 음식이 있진 않아. 야채가 많아서 그런가? 맛있다, 맛있게 맛있다. 이제 고기 넣으면 끝인가? 이제 고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와인이 두 개니까 와인을 같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메인이 고기 나올 차례라. 자, 이거는 여기 허브가 들어간 버섯 콘소메하고 버섯 타르트입니다. 메인 나오기 전에 간단히 하나 더 나온 것 같아요. 어우, 국물 좋다. 아, 이 국물 싸갖고 다니면서 먹고 싶다. 보온병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와인을 주문을 했다. 그러면 사실 상상하는 맛이나 예상하는 맛이 있잖아. 예상한 만큼 나올 때도 있고 예상한 것보다 어릴 때도 있고. 그건 뭐냐면 상상한 것보다 덜 풀려 있으면, 예를 들어 탄닌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향이 더 피어오르지 않는다든지 그런 느낌이면 이제 어리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탄닌이 부드럽게 잘 녹아있다거나 안 그러면 산도하고 조화나 이런 걸 보고 하고, 그다음에 되게 우리가 그러잖아, 어린 와인이 약간 아로마라고 하고 숙성된 부케라고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설명할 수 없는 향의 차이가 있거든. 이제 그런 부분에 보는 거지. 그게 너무 어려운 게 도메인 다르고 밭 따라 빈티지 따라 다 다른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96 빈티지 몇 년 전에 먹었는데 어려워. 지금도 먹으면 다 풀렸다는 느낌 아닐걸? 근데 확실히 프랑스 내는데 이태리 가보면 젊은 커플은 없어. 식당에, 고급 식당에 거의 없어. 국적이 일단 다양하고, 파리에 3스타 이런 데 가면 영어가 더 많이 들려 불어보다. 여기는 솔직히 대부분 불어. 메종로 수당 갔을 때 내가 그때 되게 놀란 게 모든 테이블이 다 비싼 와인 먹고 있더라고. 그리고 모든 테이블이 다 단골인 것 같아. 난 코스를 시켜 먹었는데 소를 갖고 나오는 순간 지글지글한 소리하고 그 냄새가 안 쳐다볼 수 없는데, 옆에 이제 영국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그 아저씨는 라퐁 몽라제 드시고 계셨거든. 다음에 오면 이거 먹으러. 이것만 먹으면 된다고. 랑구스틴하고 이것만 먹으면 된다고. 메인으로 나온 거는 닭 요리고, 얘네들은 메인을 닭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야채 그리고 살구, 그 다음에 소스가 나왔고, 텍스처 보세요. 그 다음에 세페버섯, 이건 닭 다리살하고 오리 간이랍니다.
말이 맞는 것 같아. 루미에는 맛있게 먹기 되게 힘든 것 같아. 지금의 각광받는 애들 있잖아. 그냥 열면은 향 화려한 애들에 비해서 쉽지 않은 거지. 어릴 때 잘 모습도 안 보여주기도 하고. 진짜 프레쉬하다 본말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부르고뉴 왜 되게 영할 때 먹어도 괜찮은 거 많잖아. 걔네들도 사실 그 전에 먹으면 안 되잖아. 너무 영해서 약간 그런 느낌마저도. 맨 처음에 나 따르고 나서 맡았을 때는 난 약간 부캐 같은 게 올라와서 이게 좀 숙성이 됐나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 어린 부르고뉴 먹을 때 하면 약간 풋내가 지금 있어. 지금 여기서 입에서 15년 지났는데. 자, 이거 디저트를 골라야 되는데 디저트는 초콜릿, 살구, 산딸기, 복숭아 중에 고르면 됩니다. 패시. 네, 패시. 프랑스 또 디저트 치즈 좀 먹어줘야지. 저는 항상 치즈를 뭘 줄까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스트롱 앤 크리미 치즈. 에뿌아스 리바호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꽁때에 발사믹 오래된 거 딱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아요. 자, 이게 치즈를 셰프님이 약간 요리해서 치즈 요리가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즈 자체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다른 종류 같아요. 다 달라 지금. 치즈를 세 플레이트를 줬는데 진짜 이게 지금 다 달라네. 다 달라. 야, 정말 거의 한 20종의 치즈를 맛보는 거 아니야. 나는 약간 이렇게 크리미한 거 좋아해. 치즈도 지금 다 맛있어. 내가 맨 처음 미쉐린 3스타를 간 게 이제 파리에 있는 알랭디카스 플라자 아테네. 충격받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메인 고기 나오고 샐러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샐러드 뒤에 나오더라고. 물어봤더니 원래 옛날 프렌치에서는 샐러드가 뒤에 나왔다며. 그리고 또 하나는 디저트를 1시간 반 먹었어. 디저트도 한 두 개 나오고 뿌띠뿌르 따로 나오고 쿠키 나오고 초콜릿 따로 나오고 막 이게 프렌치지. 야, 이거는 지금 멜론 파나코타입니다. 프리 디저트. 내 기억에 옛날에 내가 여기 왔을 때 디저트에 버섯 나왔던 것 같은데? 뿌띠뿌르 그런 거잖아. 전혀 뿌띠하지 않다. 프렌치는 이렇게 좀 깔아주는 게 있어야지. 렌틸 자루를 만들었는데. 이거 신기한 맛이네. 뽑기 느낌도 나고. 렌틸 캐비아라고 해가지고 또 제가 안 먹을 수 없죠. 맛있는데? 아, 생각보다. Wait, you have the peach. Please. Oh, peach. 이거 지금 구운 복숭아 아니야? 빠떼드 프리? 지금 먹은 거 젤리 아니고 빠떼드 프루트 프리. 그리고 마무리. 줄이네. 우리가 7시 반에 왔으니까 정확하게 4시간. 헤지스 마르콘 셰프는 킹 오브 머쉬룸이라고도 불리며 인근에서 나는 버섯과 각종 야생 허브들을 이용한 요리가 시그니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의 가격도 3스타치고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편이고 와인리스트도 좋으면서 가격도 괜찮아서 올 때마다 기분 좋게 취해서 나가는 곳입니다. 프랑스 최고 셰프 중 한 명이지만 아버지인 헤지스 마르콘이나 아들인 자크 마르콘 둘 다 올 때마다 주방에서 앞치마에 음식 묻혀가면서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비싸고 좋은 재료들을 때려박는 파리 레스토랑과 달리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개성있고 완성도 높은 음식을 내주는 게 이곳의 인기 비결인 것 같습니다. 여길 찾을 때면 늘 밥 먹으러 이런 데까지 와야 되냐고 반문을 하지만 돌아갈 때는 늘 기분 좋게 나서는 곳. 그래서 프랑스 갈 때면 항상 예약이 되나 찾아보게 되는 곳이 바로 이 헤지스의 자크 마르콘입니다.